명품 푸어가 나는 원래 푸어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명품 푸어와 요즘에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신조어 중에서 명품 푸어란 말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하우스 푸어가 있었고 또 카푸어가 있었죠. 보통 수입차, 자기의 어떤 능력보다 더 이상의 소비를 하는 것들. 사실 하우스 푸어는 투자의 어떤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카푸어부터는 개념이 좀 다르죠. 보통 우리 200만 원뭐 초반에 막 이렇게 월급 타는 친구들이, 남자분들이 많은데, 첫 월급 타자마자 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뭐 BMW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룸에 월세 살면서 뭐한 150만 원씩 막 차값 깎고 이런 게 이제 카푸어인데, 요즘은 명품 푸어란 말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명품을 사기 위해서 거지가 된 사람들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카푸어랑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왜 이런 명품 푸어, 명품 거지가 생겼단다. 이제 단편적인 예는 이런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도 명품을 들고 다니죠.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편의점이라든지 PC방이라는 데서 아르바이트를 뭐한 달에서 5, 60만 원 벌고, 그걸 두 달, 세달 모아서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명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품 푸어의 한 모습이고, 이제 사회 초년생인 막 직장한 여성분들한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명품 푸어가 생겨난 데에는, 명품, 즉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전반적인 추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 명품의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브랜드마다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500%에서 1000%,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 정도 매출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지난 20년간.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취미, 여행, 모임 뭐 이런 것들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복 소비를 하는데, 하나를 사도 좋은 걸 사자 하면서 명품을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웬만한 명품 브랜드들의 매출 상승률이 50% 이상. 우리가 어떤 뭐 경제적인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한 어떤 회사의 한 산업의 매출이 50%씩만 늘어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해외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사회적 전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중적이 되었죠.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정말 이 명품이란 것들이 대중과는 거리를 두고 마케팅을 하고 또뭐 가격적으로도 접근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명품 같은 몇 가지 브랜드 로고를 알고 그 이름을 알았지, 뭐 샤넬, 뭐 루이비통, 구찌 막 이런 걸 알았지. 뭐.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아, 저 명품이구나. 브랜드도 많이 알고, 또 길거리에 가보거나 아니면 내 주변만 봐더라도 그냥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 진짜 제 친구들도 봐도 명품 한 번도 안산 친구들인데 와이프 데리고 명품 매장 가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그 TV 홈쇼핑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언저리 그 명품백 팔잖아요. 뭐 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선글라스 할부 통하면 매달 5만 원, 10만 원 내니까, 명품백 1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막 요즘 막 프라다 엄청 팔잖아요. 막 그런 것들은 막 그냥 그 홈쇼핑에서 뱅뱅 청바지 팔듯이 막 팔고 있거든요. 막 보면 뭐 스페인산, 포르투갈산, 인도산, 뭐 중국산이라고 하고, 이제 물건 막상 받아보면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돼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 명품일까? 명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 이제 길거리 다니는 고등학생들도 그냥 발렌시아가 막 티, 니트 이런 거 그냥 걸치고 다녀요. 저도 오늘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뭐 마르지엘라, 구린 스니커즈 이런 게 이제 완전 교복 신발이 돼버리고, 뭐 여고생들 그냥 알바에서 막 프라다 백, 막 그냥 구찌 백싼거 그냥 메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소비가 양극화되는 거지. 형편은 안 좋은데 3만 원, 4만 원짜리 티를 사야 되는데 30만 원, 40만 원짜리 발렌시아가 티를 사는 거죠. 주변에서 다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죠. 제일 문제가 저는 이 인스타라고 하죠, 인스타. 인스타, 이 SNS에서, 그리고 TV를 틀면 나오는 그 사람들이 거의 명품들 치장하고 나오고, 명품백 들고 다니니까 그냥 필수품이 돼요, 필수품. 그만큼 대중적이 되거든요, 대중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나만 없는 것 같아요, 고고함.
해갈비도 빠듯하고 열역은 안 돼. 극소수만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더 없어지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SNS나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명품백을 하나 사야 돼. 카드를 긁어 사요. 아니면 그 홈쇼핑에 있는 할부를 보고 사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문제의 시작. 이제 샀어요. 우리가 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자전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 캠핑 취미생활 하신 분들은 저 문제구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취미생활 할 때 자전거, 캠핑, 뭐 등산 입문용으로 저렴한 거 삽니다. 저렴한 거, 저렴한 물건들을 사요. 하지만 이제 발이 들였어. 발이 들였고 이제 막상 활동해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 이제 고급자들이 막 쓰고 있는,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고급 장비를 보면서 막 비교가 되고 초라함을 느껴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엄청 고민하다가 더 비싼 고급용, 이제 전문가용 비싼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명품 소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막상 나 명품 샀어. 좀 싼 것 같아서 내가 좀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분, 한 달에 10만원씩 1년 내면 되니까 샀어. 이거 들고 나가보니까 호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100만원짜리 프라다백 하나 사서 들었는데 호응이 없어. 사람들이 더 좋은 명품 사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막 사람들 거 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기 싫다 한번 사니까 내가 그게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그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초라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고민하다가 더 큰 지름신이 강림합니다. 예, 그리고 빚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 정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해요. 왜냐면 세상이 발달한 거예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니까, 이게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족 특성인데 지구를 못 살아왔던 그런 선택들, 뭐 다양성을 인정하면 되는데 같이 따라가야 되고, 지구를 지면 안 되는 이 어떤 한국 사람들의 이 종족 특성, 이 융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의 가장 또 근본적인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40대지만 저 40대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60, 70대에서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저보다 살짝 윗세대, 한 50대부터 40대, 30대, 지금 20대까지 내려온 문제거든요. 50대, 40대, 30대, 20대의 문제는 뭐냐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육이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편향적인 교육으로 나가다 보니까 행복이나 멋을 누릴 줄은 몰라. 멋을 몰라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고고함, 소외감, 초라함, 뒤처짐, 이런 게 맞는 문제죠. 소비가 완전히 양극화로 치닫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도 더 벌어지고, 이제 돈 많이 버는 기업, 큰 기업은 더 돈을 잘 벌고, 조그만 기업은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잘못하면 망해요.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소비 또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양극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시면 루비통 매장에 한번 들어가려면 대기 몇 시간 해야 돼? 뭐 샤넬 매장은 평일 나가도 뭐 대기 시간이 막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다른 국내 브랜드들 막 그 1층 2층 말고 그 막 4, 5, 6층 올라가 보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요즘에 지금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지금 백화점에서 이제 브랜드를 뺀대요. 그 국내 웬만한 그 어떤 중가 브랜드들은 뺀대. 그리고 거기 자리에다가 이제 커피숍 놓고 뭐 사람들 어떤 휴게 공간을 놓고 옷 팔지 말고 옷 브랜드 그런 중가형 브랜드를 파는 게 아니고 막 다른 것들 그냥 사람들 앉아서 즐기고 다른 돈을 쓰는 것들로 채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요번에 그 뭐 더 현대 서울인가요? 완전히 그 현대에서 새로 생긴 그 엄청난 백화점.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시골 살아가지고. 그리고 한번 가면 뭐 2시간씩 대기한다고 해서 못 가봤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그런 트렌드로 됐잖아요. 뭐 앉아서 다르게 돈을 쓰는 공간 반, 그리고 이왕이면 잘 나가는 브랜드를 입점시켜가지고 소비의 양극화가 완전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더 고급 사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이제 싸불리건만 찾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부자와 가난함의 문제도 아니고 이 개인 스스로도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2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한 번 살 때 티는 발렌시아가 구찌티 사요. 4, 50만 원짜리 사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먹는 거 컵라면 그리고 다른 건 안 써. 티 하나만 사.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냥 한번 가서 맛집 가서 좋은 거 먹는 거 일주일에 한번 딱 맛집 가서 먹어. 돈 많이 써요. 막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보여주기 싫은 거죠. 평소에는 집에서 김치하고 밥만 먹어. 그래서 지금 솔직히 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작은 부분 얘기는 할 것 같아도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OECD 국가에서 제일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런 모습들 아닐까. 참 행복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명품 푸어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명품 푸어는 더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자라는 이 세대들은 명품 푸어 더 생길 겁니다. 한동안은 그런 겁니다. 한동안은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하우스 푸어가 많이 생기고 계속 생기고 카푸어가 더 생기고 하듯이 명품 푸어도 더 생길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저는 좀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건 사회적 문제라서 뭐 전반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단도직입으로 말할게요. 내가 명품백을 샀어, 무리해서. 내가 프라다 샀어. 계속 프라다만 얘기하니까. 아, 루비통 하나 샀어. 내가 들었어요. 근데 스타일이 없어. 여러분, 그 우리가 유럽 여행 가보면 막 명품 매장 앞에 중국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반바지에 힌트 막 이렇게 막 서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나요? 다 명품백 들고 있다니까. 뭐 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명품백 들었는데 멋이 없어.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여행 가거나 하면 이거 이제 아웃도어 등산복 입었는데 가방은 또 명품백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명품백 든다고 멋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명품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멋이 없는 거예요. 멋이 없어. 사실은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어. 아, 그러니까 더 명품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내 외모나 내 이미지를 이 가방 하나에 의존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4,50대가 됐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4,50대가 됐다 할지라도 명품백을 사실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잡지나 이런 거 좀 보세요. 그래서 내 어떤 모습하고 어떤 이걸 좀 보고 이왕이면 좀 그냥 좀 몸도 좀 만들어도 좋겠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몸 만들고. 제가 그런 소리 할 얘기 지금 처질 아닌데 저는 그래도 지금 실천 중입니다. 네. 그런데 몸도 좀 만들고 내 스타일을 찾아야 돼. 멋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오랜밤에 가서 또 홈쇼핑 보고 사. 내가 명품백을. 여러분, 그 명품백 사봤자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명품백을 샀다. 예, 그러면 다음날 들고 나가면 괜찮아. 사람들이 우와, 샀네, 프라다네, 구찌 하면서 좀 봐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가지고 딱 가잖아요. 아무도 안 봐줘. 그냥 대중적인 거예요. 그냥 대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이키 하나 신고 간 느낌. 나이키 다 나이키 신었잖아. 그래서 나도 신은 거잖아. 지금 구찌를 들어봤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차라리 고무신을 신고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이미 대중적이에요. 진짜 사실 이 대중적이지 않는 상류층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명품 중에서도 찐 명품이라 생각하는 또 브랜드가 있죠. 가방을 예를 들면 이제 에르메스, 조금 덜 알려졌지만 진짜 가방도 명품, 뭐 델보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르메스에 대해서 또 다음에 한번 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가방 하나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돈 있다고 파는 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진짜 명품이거든요. 아무튼 이 최정상이었던 그런 상류층들은, 진짜 멋쟁이들은 이미 이런 명품들, 이제 루이비통, 구찌 이런 것들 별로 흥미가 없어요. 진짜 흥미 있는 것은 하우스 브랜드. 하우스 브랜드라는 것은 진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소수를 위한 브랜드예요. 하우스 브랜드는 진짜 어떤 하이엔드급의 퀄리티와 가격을 갖고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또 가격도 좀 싸고 퀄리티 조금 떨어져도 소수만을 위해서 어떤 자기들만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제품을 선보이는 그런 하우스 브랜드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하우스 브랜드를 찾는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왜? 나만 들어야 되니까. 나만 독특하게. 공유도 잘 안 해줘.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그래서 막 진짜 패션 어떤 그 셀럽들은 어떤 동남아의 어떤 수제 가격 이런 거 막 그런 것도 찾는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명품백 하나 든 것보다 내 개인의 어떤 스타일과 나만의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 컬러, 나만의 딱 색깔이 있어요. 저 멀리서 누가 말해 봐도 가 같은데? 그 사람 같은데? 하고 좀 푹 끼는 향기가 나야 돼. 이제는 이제 4,50대 분들 아직 인스타도 많이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다 인스타도 막 하실 거예요. 지금 막 20, 30대가 다 인스타를 하듯이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샀다고 인스타에 올리거나 그러기보다는 나만의 어떤 색깔과 스타일을 좀 찾아보고 그 스타일을 한번 소통하는 이 멋쟁이가 되면 좋겠다. 우리 그 이 L 스타일 메이커에서도 그 멋을 좀 같이 공유하고 그 멋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볼거리를, 많은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의 소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슈가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이미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이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우리 에르가 망하지 않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끝나서 여행 다닐 때는 더 많은 예 진짜 멋진 옷들을 제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